아니, 사실 우리 그 영수증으로 오는 고민 중에 3대 네. 고민이 있죠. 일, 사랑, 다이어트. 그 맞, 진짜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일, 사랑 잡으셨고 네. 다이어트 잡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나요?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살 빠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예, 저 동일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늘 소복 입고 계신 것만 봐가지고. 분장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분장을 하고 계셔서 네. 많은 분들의 3대 고민 일과 사랑 잡으셨으나 다이어트는 지금 뭐 답보 상태이신 이수지 씨를 위해서 이자 is very important 님이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헬스장 끊는 돈이 아까워서 아이들과 함께 홈트레이닝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를 번쩍 들고 버티기, 네. 아이를 등에 태우고 팔굽혀 펴기, 네. 그리고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스쿼트하기.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직접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저희 작가의 삼촌께서 직접 재연을 해주셨습니다. 삼촌께서 아무래도 일반이다 보니까 네. 저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네, 자기가 얘기하면? 사진을 찍어서 줄 수는 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모자이크는 하지 말아달라. 방송 욕심이 있으세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스쿼트를 하고. 아이고 스쿼트하고 아 팔굽혀 펴기 이거 힘든데요. 안아서 네, 앉았다 일어나기 이것도 스쿼트네요. 아 근데 그 네. 김세민 씨가 사실 운동을 조금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네.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는데 네. 부의 상징이죠. 네. 배가 나오셨어요. 네. 아 김세민 씨 저희 아버님도 제가 한 5학년 때부터 배가 나오셨는데 지금 유전자가 좀 조금만 먹어도 아니요. 배가 나와요. 영수증 잘 되고 나서부터 네, 배가 나오기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몇 가지 동작을 제가 한번 진짜 해보실 수 있는데 아이가 제가 이 순간 가볍게 네. 이거 안고 버티기부터 한번 가보시죠. 아, 거뜬하게 이 거뜬하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빠 운동할까? 누나. 아빠라고. 알았어,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자, 잠깐만. 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죠. 시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진짜로 안 돼요? 아, 안 돼. 못 일어나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팔굽혀 펴기 한번 가보시죠. 네? 우와, 간다! 가자! 푸쉬업! 올라오면 돼! 자! 아우, 이거! 아, 내 자식이 약해 빠져가지고, 진짜. 에휴, 진짜.